자, 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패턴 4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패턴이 보이죠? 자, 이 패턴은 재미있는 패턴이긴 한데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이제 패턴이 다운업이 일정하지가 않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화면에 보시면 표준 기본법과 좀좀 다른 방법으로 악보를 그려놨죠. 그래서 뭐 스트로크는 똑같습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액센트가 원에 들어가 있고 n 2 n의 액센트가 있죠. 그다음에 3 n 4의 액센트, 그다음에 n 1 n 2 n 3 n 4 n 1 n 2 n 3 n 4 n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액센트까지 하는 게 처음에 힘드시면 일단은 스트록만 하시면 됩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세 개, 세 개, 두 개로 묶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묶음별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덩어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러면 리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패턴은 일정하게, 간격은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이고요.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잘못 치신 겁니다. 자, 일단은 메트로놈 없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일단 메트로놈은 그냥 한 박자만 나오게끔 설정을 해놓으세요. 연습 단계에서는 조금 느리게 해놓으신 다음에 메트로놈에서 4분음 표지만 이 4분음 표를 그냥 8분음표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메트로놈 클릭 소리 한 번마다 우리가 스트록도 똑같이 한 번에 해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연습되시면 조금 빠른 템포에서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게 충분히 되신 다음에 주법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실 것 같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곡은 꿈을 먹는 젊은이입니다. 템포는 130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카포는 세 번째 플랫에 끼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노래가 불편하시면 카포를 빼셔도 되고 다른 위치에 끼우셔도 됩니다.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 도도리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째 마디까지 가시면 달세노가 있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도리를 더 하시고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만 조금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도도리를 하고 달세뇨 때문에 돌아간 다음에도 다시 도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주가 바뀌는 부분은 중간에는 없고요. 이제 노래가 끝날 때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는데 이제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마디부터요. 자,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어려운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듬만 좀 끈기 있게 연습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리듬은 저도 처음 배울 때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음원을 두꺼운 것도 아니고 책만 보고 연습했기 때문에 저는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생각이 들더라도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다가 중간중간에 본인이 맞게 치는지 좀 헷갈리시면 제가 연주한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연주를 해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충분히 재밌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